아,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? 이 두 사람이 가게 주인과 기계 판매원 사이였는데요. 네. 이 홀츠가 폭력과 또 무관심 그리고 잠자리 거부 때문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카란자에게 힌터버거가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그냥 바로 불륜 관계가 시작이 됐고 홀츠가 죽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. 근데 죽이기 전에 외도를 한 거 맞아요? 맞아요. 두 사람은 끝끝내 혼인 신고는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혼인을 계속 이어갑니다. 네. 왜냐면은 이 카란자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힌터버거는 별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. 아, 불안하다. 네. 아니, 힌터버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? 왜냐면은 힌터버거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고 그 전 부인과 낳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막 아이를 낳고 이런 거를 별로 그런 생각 없었겠네요. 이제 더 이상 그런데도 카란자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. 근데 카란자를 보면 참 답답한 게 아이를 원하는 남자가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러니까. 만나는 하필. 남자마다 그러니까. 이것도 참 무슨 운명인가 싶은데 이 힌터버거에 또 마음을 돌려야 하니까 또 힌터버거의 취향에 맞게 성형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뭐 코 축소 수술부터 시작해서 필러, 보톡스를 이용해서 주름을 쫙 펴고 그리고 힌터버거가 난 엉덩이에 지방을 좀 뺐으면 좋겠어. 역으로 뺐으면 좋겠어. 네. 그 막 엉덩이에 지방 빼는 법 이렇게 막 검색해서 수술을 알아보기도 하고. 아이를 갖는데 성공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카란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힌터버거와 아이를 갖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계속 카란자를 피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잠자리를 더 거부해요. 심지어 이 힌터버거는 온라인 어플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까지 합니다. 그러다가 2010년 11월 22일에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. 이 카란자가 힌터버거가 계속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힌터버거가 큰 소리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막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열받죠. 아이는커녕 나한테도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니까 나 이 남자랑도 아이를 가질 수 없겠구나. 불안하다, 불안해. 그쵸. 결국 카란자는 힌터버거를 총으로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은 홀츠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기톱으로 다 토막을 낸 다음에 냉동고에 유기를 합니다. 왜 카란자가 저렇게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? 계속 뭔가 얘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, 이 여자가 진짜 좀 소시오패스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.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지하지 않고 뭔가 태스크로 인지를 하면은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내가 애를 쓰지만 애를 써도 안 되면 이걸 업고 싶고 부시고 싶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인간으로 인지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달성 과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 눌려왔던 스트레스가 여기서 망가뜨리는 식으로 이제 보상 심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.